2020년, 2021년 정말 폭풍과 같은 경제적 변수가 등장했는데 경제 충격은 어느 정도이고 그로 인해서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 어떻게 경제적 변화가 펼쳐질지를 IMF나 월드뱅크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좀 펼쳐놓다시피 맡아봤습니다. 저는 산업 파트,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제조업, 핀테크 산업, 5G 산업을 주로 다뤘고요. 여러분들께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한 발 앞서서 산업을 예측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메시지를 잘 담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놓았는데 기술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으로 대변되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가 폭넓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술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장들로 구사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책에서 창업, 그 다음에 국제 거버넌스,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일견 달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엮여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많은 부분에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국제 공조 체제는 지금 와해되고 있고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편 속에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자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또 어떻게 지금 조망하고 있는지를 다뤄봤고요. 국제적으로 분업화가 가장 선도적으로 잘 돼 있던 분야가 농업인데 이 산업적인 구조의 큰 재편이 농업으로 지금 투영돼서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변화 이것을 제가 좀 조망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